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모시게 됐네요. 위클리에 두 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세상에 드디어 오프닝을 두 분과 함께 읽게 되다니. 아, 만나고 싶었어요. 예, 각자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열정 부자 신지은입니다. 네, 열정 열정.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에너지한 지안입니다. 와우, 오늘 에너지 뿜뿜. 예, 기대해 볼게요. 네. 네. 두 분이 라디오 간다고 하니까 다른 멤버들 혹시 뭐 얘기해 주고 나왔어요? 다른 멤버들이 네. 알아요? 여기 오는 네, 거? 네. 오는 걸 알고 네. 얘들아 힘내! 이렇게 아. 엄청 응원도 많이 해줬는데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 예.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진짜 자주 듣는 아~ 왜냐면 항상 수영 네. 끝나고 네. 6시에 그때 차에서? 네, 차에서 꼭 들었거든요. 이동하는 시간에? 네, 어머 아니 근데 요즘에도 초등학생들이 듣거든요 이 방송을. 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 이걸 들으면 네네. 제 얘기가 이해가 가요? 알아들어요? 사실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지만 네. 그 러브게임의 법칙의 그 네. 음악과 사랑 얘기 네네네 그런 몽글몽글한 네.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그거를 이해를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그 코너 지금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예, 그 코너가 진짜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또 위클리가 이야기하는 또 뭐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네네. 뭐 요런 이야기들은 또 뒤에 네.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과 최근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After School 다섯 자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 이런 곡들이 있었고 또 다섯 글자 제목 요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미안해. 성대를 긁어주는 창법이 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 흔들린 우정이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홍경민 흔들린 우정이 흐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는 수식어가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위클리는 위클리 앞에 어떤 아이돌, 어떤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 지윤이 생각하는 저희 위클리 희망 수식어는 네. 역시 위클리. 역시 위클리. 네. 뭔가 노래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아 역시 위클리는 잘한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 위클리. 진짜 곡을 자작곡을 수록하고 있잖아요. 지윤 씨가. 네, 근데 딱 듣자마자 역시 지윤이 뭐 이런 아~ 식으로 이런 것도 역시 위클리로. 예. 생각 똑같아요. 어때 지안 씨는? 네, 저도 역시 위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뭔가 다음 컴백이 기대되는 그런 그룹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위클리 다음 컴백이 기대되는 위클리로 네. 앞으로 수식어가 붙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할게요. 학창시절 방과 후에 노는 게 진리였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듣기 좋은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이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위클리 애프터 스쿨을 듣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 곡 딱 받고 느낌 어땠어요? 저는 이 가이드 듣고 소리 질렀어요. 왜요? 맞아요. 좋아서?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네. 약간 노래가 뒤로 갈수록 점점 막 웅장해지고 약간 아련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이드 들으면서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내 긴 머리를 좀 잘라봐야 되겠다. 이런 상상 해봤어요? 못해봤어요? 아, 저 머리, 네. 머리를 자른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못했죠. 네. 왜냐면 긴 머리 날리고라는 가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 근데 머리를 숏컷 할 때 네.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아니면 아, 좀 새로워서 좀 신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새로워서 좀 많이 신났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처음에는 진짜 너무 짧은 단발이 아닌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지윤 씨랑. 감사합니다. 예, 예뻐요, 예뻐요. 자, 처음 느낌 어땠습니까, 지한 씨는? 저희가 이 노래를 홀에서 단체로 7명이서 같이 들었는데 그때 나 너무 좋다고 했었고 마지막에 싱잉 댓 부분이 예. 너무 뭔가 벅차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네. 맞아. 들으면 정말 흥분되고 막 에너지 네. 뿜뿜 하잖아요. 가사에 스케이트보드 위로 이게 직설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이 가사 때문에 안무나 이런 것들이 다 스케이트보드가 실제로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안무가 먼저인지. 네, 컨셉이 스케이트보드가 먼저 나와 있고 가사에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안무가 굉장히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무였잖아요. 무대 위에서 네. 어쨌든 크로스해서 지나가야 되고 카메라를. 네, 네. 어땠어요? 부담스러웠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스케이트보드를 안무에 쓴다고 하실 때 정말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상상이 안 돼서 뭔가 기대되기도 하고 네. 신기했어요. 사실 음악 방송할 때도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봐요, 요즘에도. 왜냐하면 혹시라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네, 틀어질까봐. 아직까지는 실수가 없었죠? 네, 아직까지는 큰 실수는 없었는데 그만큼 저희도 이제 소품을 데뷔 때부터 계속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예, 뭐가 맞아. 위클린 뭐가 많았어. 그전에도 옮기고 빠지고 막. 예.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고 예. 생각하고 항상 외무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소품 챙기는 것도 멤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의상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휴대폰 매번 이거 셀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카메라 각도에 맞춰 가지고 멤버들 얼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네. 뭐 힘든 거 있어요? 아니면 휴대폰 매번 본인이 챙겨요? 네, 일단 휴대폰이 그 바지마다 이제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바지마다 주머니가 그래. 달라요. 맞아, 사이즈가 안 들어갈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어떤 바지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네. 카메라가 아니라 어머, 반대쪽을 들고 있고 어머 어떻게 어떻게 그럴 어떡해.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노하우거든요. 네. 아 그거는 포켓 사이즈에 따라서 휴대폰이 바뀐다. 약간 핸드폰이 바뀌진 않고 제가 앞주머니에 넣느냐 뒷주머니에 넣느냐가 달라지고 예. 언제 꺼내냐 이게 달라지고 예. 이제 이게 꺼낼 때 잘 안 빠지면 이제 좀 더 일찍 빼야죠. 시작해야 돼요. 예.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습을 그것 때문에 예. 계속 했었어요. 아, 그거 자연스럽게 빼려고. 네. 아우,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 네. 여러분이 그 한 장면 잠깐 보시겠지만 네. 아유, 지은 씨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밤이 깊었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락밴드입니다. 록스프릿. 낭낭한 클라이넛의 밤이 깊었네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6위는 크라이너 밤이 깊었네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선배님들 무대 보고 많이 설렜어요. 컴백할 때마다 한 계단씩 성장하는 계단돌 오마이걸이 살짝 설렜어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 곡 살짝 설렜어는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 오마이걸의 효정 씨 얘기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 씨, 효정 언니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효정 선배님을 정말 연습생 때부터 진짜 완전 짱팬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데뷔하고 제가 성공한 덕후가 되었답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네. 처음에 딱 보고 프로그램 하는 동안 또 끝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희가 일단 효정 선배님께서 이제 하는 방송을 하는 내내 저희를 쳐다보면서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완전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셔서 저희 멤버들이 다 눈물 받아가셨어요. 어떻게 거기 또 캔디 리더여가지고 그냥 정말 팀의 리더라서 해줄 얘기 도움되는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효정 씨 얘기 중에. 아, 선배님한테 고맙다고 감사해서 하나 직접 남겨주세요. 그때 못한 얘기. 네. 효정 선배님, 쌍이 언니. 아, 맞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미라클 할 테니까요. 정말 언제나 사랑합니다, 선배님. 미라클 사랑해요. 네. 그리고 또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 해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한 씨하고 그 포켓볼 치는 방송 봤거든요. 네. 그 영상 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아니 이때 지한이는 정신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저는 정말 진짜 그날 만날 줄 몰랐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지나갔지 싶거든요. 네, 그냥 구름에 떠있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정신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영상에. 네. 그래서 올리비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때 혹시 못한 얘기 있으면 영상으로 해주세요. 저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진짜 뭔가 저의 그런 뭐라 그러지? 솔직한 감정을 다 보셨는데 네. 그때 너무 함께 촬영해서 너무 행복했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포켓볼에는 원탑이거든요. 올리비아 씨가. 맞아요, 너무 멋있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포켓볼만 관심 있는 분들은 올리비아 씨 그 영상과 우리 지한 씨 영상 좀 찾아보시면 또 새로운 세계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음악방송 MC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어요? 아니면 아직도 좀 어렵고 생소한 거 있어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매주 두근두근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도? 네. 아니, 뭐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저희 위클리가 나왔을 때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직접 네. 소개하기가. 네네. 아 그러면 이제 활동 이제 끝나서 한 5월 달쯤 되면은 그때는 또 마음 편하게 다시 또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긴 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다들 고양이 꾹꾹이 춤 췄죠. 지금도 두 분이 춤추고 있습니다. 예, 터보의 검은 고양이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아, 춤을 정확히 알고, 예, 춤을 추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뭐 국민 댄스죠. 예. 네. 검은 고양이인데요. 김종국 씨가 작년에 연예 대상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클리도 작년에 신인상 6관왕
상이었죠. 네. 그래서 수상 소감을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길게 뭐 주로 리더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두 분의 수상 소감, 신인상 받은 수상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 저희가 꿈꾸던 신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소감을 짧게 얘기해보자면 먼저 저희 팬분들이신 데일리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장 옆에서 함께한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옆에서 도움 주시는 회사 직원분들과 스태프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 사랑해요. 한번 귀엽게 해주세요. 데일리 사랑해요. 아우 귀엽습니다. 지윤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데일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정말 함께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가족들 강아지 미호 순이 사랑해요.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로 보는 눈까지 즐겁게 해주는 아이돌이죠. 짐승돌 몬스타엑스의 드라마라마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라마마라마마라마마 네, 몬스타엑스입니다. 아, 몬스타엑스가 리얼리티 컨텐츠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멤버들의 소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게 되는데 네. 위클리도 이번 생은 처음 리얼리티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홍보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스타트인 거예요? 어떤 주제인지. 저희 위클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번 생은 처음 리얼리티는요. 저희 위클리 전원이 처음 해보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나왔던 1화는 어제 옛날 8090 패션을 한번 재현해보는 그런 것도 해봤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걸 해본단 말이야? 싶은 정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생은 처음 네,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래방 가서 에코 올리고 부른 노래입니다. 에코의 행복한 나들이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위클리 지윤, 지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위클리 러브게임 혹은 위클리 박서현으로 검색하시면 여러분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정상에서 안 좋아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죠. 혼자서도 일당 100 해내는 뮤지션 청하이 벌써 12시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벌써 12시 뭐 너무나 유명한 안무라서 예 영상 보시면 여러분 위클리 두 분의 예, 안무를 짧게 짧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아 씨 만났죠? 샵에서. 네. 예, 같은 샵 다니더라고요. 청아 씨가 드라마 OST도 불렀거든요. 예,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위클리가 안녕 나야 OST에 처음 참여한 거죠, 그게? 네.
웨이크업. 네. 제가 그 영상 봤거든요. 근데 막 녹음실에서 막 정말 자연스럽게 막 촬영한 것들이 네. 막 있던데 어땠습니까? 그 노래 녹음할 때 또 뮤비 잠깐 촬영 찍을 때. 네. 뭔가 드라마에 저희 위클리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녹음하는데도 계속 안 믿겼어요. 네. 이 노래가 드라마에 나온다고 네. 하면서. 그치,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네. 실제로 드라마 봤어요? 활동하느라고 못 봤죠? 저희가 저희 목소리 딱 나오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 동영상이랑 그 드라마를 찾아서 봤어요. 봤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저희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네, 그 네. 최강희 씨 얼굴과 네. 뭐 네네. 그쵸. 그럴 때 너무 신기해서. 네. 예, 여러분 지금 그 드라마 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웨이크업을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위클리의 음악이니까. 예, 녹음할 때는 별 어려움 없었습니까? 금방 했어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뭔가 저희에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디렉 뭐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재하 씨가 또 이번 앨범에 디렉 봐주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재하 씨하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또 디렉 할 때 재하 씨의 모습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네. 직접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요? 이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직접 왜냐면 본인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네. 불러줘요? 네 직접 불러주셨어요. 이 파트에서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하거나 약간 직접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직접 불러주셨었어요. 직접 그렇게 딱 그 불러주면 네. 확실히 이해가 딱 됩니까? 그렇게 바꿔서 불러줘요? 네. 저희가 네네네. 딱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딱 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에 바로 바꿔서 디렉 봐준 대로 불렀어요? 아니면 잘 안 돼서 여러 번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재하 씨의 반응은 바로 안 되면 재하 씨의 반응 어땠어요? 이제 잘했을 때는 잘했어 해주시고 이거 아니야?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줬군요. 네네. 재하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재하 선배님. 저희 정말 나비동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저희 모든 멤버들이 자주 듣고 정말 맞아요. 좋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노래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재하 씨 진짜 다음에도 곡 잡아가고 위클리하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하 씨가 또 감성이 깊은 데가 또 있어가지고 예, 이런 타이틀곡과는 다른 예, 그런 음악들을 또 많이 만들기도 하니까 네. 앞으로도 콜라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강렬한 비트에 뭐라는지 안 들리는 랩이 인기였다고. 수정돌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로드파이터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오래된 곡이거든요. 아까 초등학생 때부터 지한 씨가 라디오 네. 러브게임 들었다고 했는데 지은 씨는 초등학생 때 뭐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5학년 이때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아니면 그냥 좋아한 거였어요? 조금 상도 받고. 그럼 잘했네. 인정을 받았네요. 저기 앨범 커버도 제가 이것도 네 직접 그렸어요. 아야 정말 의미 있다. 이거 몇 번에 나온 겁니까? 한 번에 그냥 딱? 정말 한 10번은 그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리사가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리사도 꿈이었고 화가도 꿈이었고 변호사도 하고 싶었고 진짜 PD도 하고 싶었어요. PD는 뭐 예를 들면 드라마 PD요? 예능... 아니 PD? 네. 아니 그럼 어렸을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예능 PD가 좋아 보였어요? 저는 패밀리가 떴다. 아유 그거 난리야 난리.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네. 저희 이제 위클리 멤버들 중에 05년생 막내 네. 조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패밀리가 떴다를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어머. 모르고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04, 05가 모르는구나. 어머 나 너무 충격이다. 왜냐면 방탄소년단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패밀리 떴다 보고 뭐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0405는 잘 몰라요 그거를. 아기. 아. 네, 제가 사실 그 잘 몰랐어가지고 예. 그때 그 프로그램이 얘기가 나오고 난 후에 예. 찾아봤어요. 아, 근데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면은 오, 왜 이게 잘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지금 봐도 네. 너무 재밌어요. 네네. 야, 패밀리 떴다를 모르는데 박선혜 러브게임을 들어주셔서 아,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아 이게 라떼는 마리아를 하면은 이 멤버 내에서도 어떤 갭이 느껴지네요. 지금 네, 그죠? 나름 저희가 사실 나이 차만 보면은 네.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안죠. 왜냐면 다 2000년생 네, 이후니까. 네, 네. 하필 저희가 자라던 시기가 약간 격동의 시기였어요. 맞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이 네.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막내 좋아하는 이제 스마트폰 세대야. 세대고. 네. 2005년, 2004년은요? 네, 저도 스마트폰 세대였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나요? 스마트폰과 이제 2G폰을 써본 적이 없는 거죠. 아하, 네,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2000년대 이후생들도 격동의 시대라. 저는 제가 격동의 시대를 산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아, 그 생들이 격동의 시대군요. 많은 네. 변화가 있었던. 네. 아 그래서 나중에 그 아까 이번 생은 처음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멤버들 중에서도 처음 해보는 멤버들이 있을 테니까 2G폰을 네. 모른다고 하니까 네, 2G폰 써봐요. 그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아. 디자인 굉장히 새롭고 네. 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신기하긴 하거든요.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장르가 블랙핑크, 어떤 장르든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월드와이드 뮤지션이죠.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불핑 마지막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뭐 안무 영상까지 조회수 억뷰를 자랑합니다. 이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위클리도 공식 그 너튜브 계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플러스해서 넣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어요. 저는 저 지윤이는 뭔가 보컬 커버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생각나는 곡 있어요? 보컬 커버. 일단 강수지 선배님의 네. 보랏빛 향기. 야 근데 그 노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 노래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어쩌다 보니까. 아니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럭키라는 곡을 이제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네. 럭키를 한 두 소절 부탁드리려고 그게 듣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의상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저희가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보랏빛 향기 지금 가사 생각나요? 네. 두 소절만 보라색 입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5, 6, 7.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 그럼 거기까지 네 잊을 수가 없었네. 너무 야 목소리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뻐. 나중에 진짜 커버 한번 해줘요. 네,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윤 씨 꼭 진짜 약속. 예, 꼭 보라빛 그때 보라색 꼭 옷 입고 꼭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네. 잠시 후에 럭키 한 두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제 지한 씨가 또 노래해야 되니까. 저는 지한 씨한테 네. 백예린 씨 음악 중에서 뭐 하나 지금 가사 기억나는 거 한 두 네. 소절 부탁드려요. 저는 그러면 파란 색깔 네. 옷을 입었으니까 네. 바이바이 마이 블루를 센스 있습니다. 진짜 짱이다 짱. 예,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블루 나이 그대여 이름만 불러봐도 맘이 벅차요. 넌 더 크게 되어 널 가득 안고 싶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아유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럭키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네. 어떤 뭐 하다가 그 곡 만들게 된 건지. 일단은 제가 엄청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해주는 말이 내가 널 만난 건 정말 커다란 행운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네,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친구한테 지분이 좀 있네요. 그 친구 아이디어가 네. 들어왔네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노래로 이제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럭키할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위클리 멤버들 7명이 정말 출생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위클리 멤버들 7명이 이렇게 모인 게 너무 럭키지. 럭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끼리 진짜 약간 잘 맞고 맨날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럭키 세븐이잖아요. 맞아요. 럭키 식스라고 안 하잖아요. 럭키 세븐. 그럼. 그래서 저희 멤버들한테 편지 쓰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어요. 아 지한 씨는 이 곡 들었을 때 느낌 네. 어땠습니까? 뭔가 럭키 라는 곡을 듣고 언니가 이 노래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편지 쓰듯이 쓴 곡이야 라고 하면서 가사를 쭉 읽어봤는데 제가 녹음하면서 언니한테 이랬거든요. 이거 언니가 가사 다 쓴 거냐고. 너무 좋다고. 다 쓴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만큼 너무 좋았어요. 진짜. 특히 뭐 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지만 가사에 특히 지한 씨가 딱 떠올랐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럭키 가사 쓸 때? 럭키 가사 쓸 때 일단은 뭐 지한이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이 다 생각났던 그런 부분은 L-U-C-K-Y 우리는 BFF-C-Me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BFF가 Best Friend Forever 라는 뜻인데 그래서 Best Friend 영원히 우리 위클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동입니다. 진짜 감동이고요. 지금 뭐 또 짧게 불러주셨으니까 만족합니다. 여러분 럭키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할게요. 날개 없는 천사들이 강림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요정돌 SAS 너를 사랑해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너를 사랑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네, 비글미 넘치다가도 노래 부를 땐 프로 뮤지션으로 변신! 올 메인보컬 설이 있는 B2B 그리워하다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B2B 그리워하다 흐르고 있습니다. B2B 뭐 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무대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민혁 씨 생일에 은강 씨가 민혁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생일 축하 멘트를 그냥 대놓고 그 SS 인기가요에서 그냥 우와. 앞에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축하 멘트잖아요. 네. 그래서 지은 씨 혹시 생일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축하 멘트 뭐 많은 분들이 해줬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딱 생일을 맞이한 그 12시에 네. 저희 멤버들 큰 방 쓰는 멤버 3명이 네. 같이 쓰는 그 방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딱 12시 땡 치자마자 같이 있던 멤버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줬는데 뭔가 기분이 막 찡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때?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어요. 아 물만두 물만두. 네. 네. 그때만 펑펑 울었던. 아 네네. 그 울었던 건 왜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인기가요에서 네.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네. 그때 뭔가 제가 데뷔 활동하면서 생일을 맞이했던 네. 거여가지고 더 기억에 남았고 뭐 멤버들이 그 대기실에서 케이크 들고 막 축하해주는 네. 그게 너무 감동. 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방 얘기 나와서 궁금한 건데 원래 두 분이 방을 같이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다가 방 바뀐 거잖아요. 그 왜 네. 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저희가 방을 주기적으로 바꾼. 아 네네. 그냥 네. 무작위로. 네. 아 그래서 지금 수진 씨하고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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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기 지금 지한 씨가 있으니까 지한이랑 쓸 때보다 수진과 쓰니까 이런 게 다르다. 일단 수진 언니는. 엄청 조용해서 인기척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가끔, 없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 근데 너무 사람이 그렇게 조용하면 약간 무서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니 이제 언니의 입장에서 이제 배려해준 거니까 조용히. 네, 엄청 고맙긴 하지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쪽은 또 조용하고 그죠. 우리 지한이는 에너지가 에너지. 또 에너지 넘침이고 완전 네. 상반된 느낌이네요. 네. 예.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새끼손가락 펴주는 게 국룰이죠. 약속해줘.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핑클. 영원한 사랑이 제목이 다섯 글자인 추억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핑클 영원한 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진짜 옛날인데요. 라떼는 말이야 핑클 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빵에 핑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나중에 한번 그런 거 찾아보거나 하면은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핑클 빵 있었어요. 사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클리도 만약에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화장품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핑클빵처럼 뭐 좋아해요? 위클리가 사실 위클리 위가 그 소화기관 위라는 별명이 맞아요. 위클리 예. 네, 그만큼 정말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위클리 밥. 아 위클리 밥 매일매일 먹는 밥 위클리 밥. 너무 괜찮다. 위클리 밥. 야 위클리 밥 나중에 그런 거 생기고 광고도 하면 좋겠어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관계자 여러분 잠깐만요. 무대 위에서 흘린 피땀 눈물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단 걸 보여줬죠. 그래미까지 접수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른 애가 제목이 다섯 글자인 최근 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저와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먼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러브게임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행복했어요 저도. 네. 지윤씨 어땠어요? 저는 정말 선배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이 다 알고 질문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윤씨 나중에 보랏빛 한 개 꼭 올려주시고 네. 나중에 럭키 같은 또 멤버들을 생각하면 하면서 쓴 곡 다음 앨범에도 꼭 발표해 주시고 아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예 마지막으로 데일리 사랑해요를 따랑해요로 귀엽게 네. 예 멘트하면서 끝낼게요. 둘 셋 데일리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